2번 노젓는 소리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가장 먼저 발행된 동전은 무엇일까? 1. 50원 2. 100원 3. 500원 정답은 2번 100원입니다. 100원짜리는 1970년, 그리고 50원은 1972년, 500원짜리는 1982년에 발행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오후를 함께 보낼 수 있다면 내 모든 기술과 바꾸겠다. 미국의 기업가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다. 빈칸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일까? 1. 소크라테스 2. 아리스토텔레스 3. 에디슨 정답 1번 소크라테스입니다.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서 항상 고민했다는 스티브 잡스는 현명한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배우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요?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마름모는 무엇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을까? 1. 식물 2. 수학자 3. 동물 정답은 1번 식물입니다. 마름이라는 식물의 입모양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2단계 7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고요. 조욱형 씨 많이 회복하셨나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2단계는 자신 있다. 현재 선두인 박춘록 씨. 전 다 틀린 것 같은데요. 정말요? 네, 한두 문제나 막 한두 문제 맞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과연 정말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 다섯 분의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는 누구일까요? 현재 1위는 박미량 씨, 2위는 김태호 씨, 그리고 조욱형 씨, 박영자 씨입니다. 박춘록 씨. 네. 정말이셨어요? 네, 꼴찌네요.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아유, 뭐 이제 많이 하겠죠. 야, 자신 있다. 네. 네. 요즘엔 또 무슨 공부를 시작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이렇게 사실 항상 공부가 이렇게 갈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작년부터 방송대 법학과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후에 법관의 길을 가시고 싶으신 거예요? 네, 꿈은 항상 멀고 크게. 네, 그래서 변호사가 꿈입니다. 이야, 네. 그렇군요. 오늘 문제 잘 푸셔서 다시 한번 퀴즈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탄생하실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옆에 계신 박미량 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 괜찮으시죠? 예, 좋습니다. 그 당시에 두 번의 투병 생활을 거치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참 대단하다 하면서 감명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방송 이후에 뭐 어디서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서요? 예, 저기 뜻하지 않게 그때가 대선 때였는데요. 네, 대통령 선거. 네네. 양쪽 진영에서 다 전화가, 캠프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요? TV 찬조 출연 연설을 좀 해달라고. 이야, 그만큼 이제 대선 후보들도 욕심을 낸 만큼. 네. 그 당시에 많은 감동과 또 인기를 얻으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 3단계로 넘어갈 텐데, 이 3단계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전반전 3단계는 1대1 지목 퀴즈입니다. 제시어를 고르시고 그리고 점수를 빼앗아올 상대방을 지목해서 문제를 맞히시면 그분의 점수를 가져올 수 있고요. 만약에 틀리게 되면 그대로 기회는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3단계 제시어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어가 100점부터 300점까지 다양합니다. 한 분당 두 번씩 고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가장 먼저 2003년 왕주왕 조욱형 씨부터 제시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담 선택하겠습니다. 속담 200점짜리 문제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욱형 씨, 어느 분의 점수를 빼앗아오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점수가 가장 높은 분을 선택을 했으면 합니다. 그럼 박미량 씨. 네. 네. 자, 그러면 속담에 관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담의 공통으로 해당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에 침 뱉는 놈 없다. 이것이라면